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륙 위치 주장에 대한 검증 제2편 이번 시간에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대륙 위치 주장 여러 검증편 중에서 먼저 본 시간이 대륙 위치 주장에 대한 검증 제1편인 소위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증편에 이어서 제2편인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한 대륙 위치설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학문이자 팩트입니다. 역사학, 즉 역사는 1. 문헌학적 자료와 2. 고고학적 자료 두 가지 축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실제 일정한 장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1. 문헌학적 자료인 사서기록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흔적인 2.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두 가지 축에 의하여 입증된 것만을 역사학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지명이나 천문학 자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축에 의하여 입증된 것만을 역사학에 편입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를 역사학의 기본 두 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한 가지 축인 문헌학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의 경우 일식기록 천문학적 자료에 의하면 중국 대륙 북부 지금의 내몽고 자치구가 그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학적 자료인 사서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우 내몽고 자치구에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이곳에 백제와 신라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사기록인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북방에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 이 부여의 서쪽에 있다는 선비, 이 부여의 동쪽에 있다는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말갈 등 모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이 위치는 이전의 고조선이자 위만조선 자리이고 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설치한 낙랑군 지역입니다. 이 고조선이자 위만조선의 위치와 낙랑군 지역은 모두 확인 결과 고조선의 위치 기준인 연나라 위치, 갈석산 위치, 연진장성의 위치에 의하여 모두 태행산맥 동쪽 지역인 산서성 동쪽 하북성 북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한 고구려의 내몽고 자치구 위치는 이러한 모든 고구려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위치 기록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백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하면 백제의 중심 위치가 중국 대륙 하북성 동부인 천진만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역사학의 기본 두 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한 가지 축인 문헌학적 자료에 의하여 검증을 해보면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이웃에서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 천진만의 백제 위치는 백제의 동쪽에 있어야 할 낙랑과 신라가 바닷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모두 이미 먼저 본 시간이 대륙 위치 주장에 대한 검증 제1편인 소위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증편을 비롯하여 앞이 고구려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행산맥 동쪽의 하북성에서부터 남쪽으로 산동성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의 남쪽에 신라와 백제가 동서로 같이 어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사서기록상에 명확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는 대수, 폐수, 한수 등 세 개의 강인 이 강이 동서로 나란히 평행으로 흐르는 곳에서 특히 백제는 이중 폐수를 경계로 한 채 북쪽의 고구려와 경계를 마주한 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삼국시대 초기 낙랑국이 멸망하는 서기 37년 전까지는 백제 동쪽에
낙랑국이 있어서 이 낙랑국의 서쪽에 있는 백제와 동쪽에 있는 신라를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 북쪽의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에는 말갈이 있어 그 남쪽에 동서로 같이 있었던 신라와 백제를 삼국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괴롭혔습니다. 네 번째, 백제와 신라 남쪽에는 사만시대부터 육지로 접해 있었던 외 세력이 삼국시대 말기인 서기 500년경까지 수시로 백제와 신라와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서기록에 맞는 것은 이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한 백제의 중심부 위치인 중국 대륙 하북성 동부인 천진만 일대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서기록에 맞는 백제 위치는 고구려 위치와 더불어 장성의 북쪽에 있었던 산서성 북쪽의 부여의 남쪽에 하북성에서 남쪽 산동성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 남쪽 산동성 지역이지 하북성 발해만 바로 동쪽인 천진만 일대는 설 자리가 없어 전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뿐만 아닙니다. 더욱 증명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서기록상 백제의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의 졸본성 가까이에 있으면서 남쪽의 백제와 신라로 괴롭혔던 말갈은 앞서 확인한 바대로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 기록에서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의 동쪽에 있는 말갈, 즉 북말갈에서 동남으로 10일 거리에 있는 남말갈인 사실이 중국 정사기록인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 설사 이곳 천진만 일대는 백제가 진출한 요서지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서지방은 요동지방의 서쪽 내지는 서남쪽입니다. 요동지방은 바로 연장성의 설치교관인 조양 양평간에서 양평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연장성이 설치된 연나라 위치인 태행산맥의 동쪽 지방이지 이곳에서 머나면 천진만 일대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신라의 경우에는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하면 전체 중국 대륙 동남쪽의 양자강 지역 인근이 그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드린 백제 위치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실에 의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모두 이미 살펴본 태행산맥 동쪽이 하북성으로부터 남쪽으로 산동성에 걸쳐 있었던 고구려의 남쪽에 신라와 백제가 동서로 같이 어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하면 이곳 양자강 유역에 신라만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설명드린 백제의 위치 사항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이른 시기에 백제의 동쪽이자 신라의 서쪽에 있었던 낙랑국과의 활동, 삼국시대 내내 계속된 북쪽이 고구려와 말괄과의 활동, 서쪽이 백제와의 활동, 남쪽이 외와의 활동 등이 이곳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한 양자강 유역 중심지의 위치는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양자강 유역에는 같이 활동한 말갈과 낙랑국도 없었고 고구려와 백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하면 신라는 어느 시기 즉 신라 전기인 서기 201년까지는 대륙 양자강 인근을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통일신라 후기인 서기 787년부터는 한반도 경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학적 자료에 의하면 소위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에 의한 서기 660년의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시기까지도 같은 지역에서 처음 건국된 때부터 같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통일신라 시기에도 같은 지역에서 남북으로 발해와 맞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것이 고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고려 말기까지 대륙에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중심이 신라 역사사의 중간 시기에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동한 사실이 사서기록에 의하여 입증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고려시대까지 계속 같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사서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단지 삼국사기를 비롯한 각종 사서가 그 위치를 후대에 왜곡 조작하여
기록함으로써 혼돈스럽게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역사학의 기본 두축 중에 하나인 1. 문헌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한 삼국의 중심 위치는 전혀 입증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됩니다. 만약 이 천문학 자료에 의하면 사서 기록을 완전 무시한 것으로서 아예 역사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맞는 역사가 되려면 1. 문헌학적 자료, 2.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역사학계에서 배척되어 오히려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저해 및 방해 요인만 되는 것으로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륙이치 주장에 대한 검증 제2편 일식기록 천문학 자료에 의한 대륙위치설에 대한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대국가의 요령성 요하 인근 위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눌러주시고 이웃 친지분들에게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제작하여 알리다 보니 힘이 들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힘이 되더군요. 댓글에는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왔지만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을 그동안 안 드렸는데 순수한 의미로 의욕을 내는 여러분의 응원 힘을 받고자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바른 역사를 알려드리고 열심히 집필하여 오로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